저는 우리가 병아리 포화기를 사버렸습니다. 안녕하다, 안녕하다, 우린 뽀뽀뽀동이라는. 안녕하세요, 저는 뽀입니다. 얘는 나에게 어린 친구들한테 반말을 선물하게. 뽀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실 중요한 날인데 오늘이 바로 4.19 혁명. 자, 그리고 우리가 병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뽀동님 설명해 주실래요? 친구? 병아리에 관심을 가졌다니까. 뽀동 박사! 짠짠짠짠짠짠짠. 빨리 설명해 주세요, 뽀동 박사. 병아리는 21일 정도에 부활해요. 병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 부활기를 했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려고. 너무 귀여워요. 뿅! 자, 그러면 3, 2, 1. 자, 자, 보세요. 일정란까지 따라다란 따라다라다라. 곰? 곰돌이로 하겠습니다. 곰돌이. 응, 곰돌이. 엄마가 잡아줄까? 아직 못 정했으면 그냥 숫자만 써놔도 돼. 2번. 강한 뭐라고 해야 돼? 강, 이름 강정은 이상해. 강병? 강정? 그러다 후회한다 나중에. 강정 써. 아니, 강정아. 코코라고 해. 아니, 그건 살짝 강징이 이런 걸로 쓰고 살짝. 강정. 아, 강정이라고 하지 마. 왜? 아이고, 아파. 그런 거 하지 마. 예쁜 이름 해. 강 뭐라고? 강정이 멋있는데 왜? 피트리스. 닭강정. 행복이. 그럼 얘. 고기 어때? 행복이? 얜 이지로 하자. 아니면 하드, 루하드. 닭고기. 김하드 어때? 어? 김하드. 루이지는 이지하자잖아. 그래서 그걸 따서 김하드. 하드. 그러면 세 번째는? 네. 곰돌이. 엄마가 할까? 어. 야, 엄마가 해라. 세 번째는 땅콩. 뭐라고 하지? 뭐라고. 자, 과연 캣티솔리스님 이름은? 엄마는? 엄마 샐러드. 샐러드? 아니, 러드라고 해. 사랑이로 할까? 사랑? 아이. 어, 코코. 아니. 아니, 코코는 네가 지어줘. 안 되겠어. 스페인. 스페인 여행 곡가. 순살. 스페인. 스페인도 이상하고. 순살 괜찮아. 개탕? 아니. 자, 여러분, 뿅. 이제 콘셉트 어떡해. 뒤집지 말래. 일단 코드는 꽂아보자. 콘돌이랑 하드랑 삐약이 잘 봐주세요, 여러분. 콘돌이 삐약, 하드 뿡뿡뿡.